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럼 한태인 씨 같은 경우는 네.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보시죠? 저는 80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 네. 이유는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네. 의학적으로도 네.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내 신체적인 구조가 안 되면 네. 의학의 힘을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만 아. 된다 그러면 그렇죠. 저는 80 이상까지 네.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의학의 힘도 많이 이제 발달했고 했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설득력 있는 얘기. 그리고 또 네. 그 갱년기도 역시 그 오영애 씨처럼 그냥 네. 모르고 지금 지나가는 네. 그럴 정도로 의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윤수 박사님 또 오를 네. 드셨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100세 인생이니까. 그죠? 아, 그럼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학이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요. 뭐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제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얘기인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곧 죽을 때까지 가능하죠. 뭐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네. 뭐 생킬 약 생킬 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와. 뭐 약 먹으면 저절로 할 수 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저희 병원에 보면은 90살 넘으신 분들이 친구분들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90세 이상도. 예, 그럼요. 최근에 아. 수술하신 분은 뭐 80대 중반 넘으셨는데 수술은 예, 보형물 수술이라고 있어요. 보형물 수술. 발기부전 아~ 이제 발기분전인 아~ 분들이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수술까지도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한번 수술하고 한 고장이 나갖고 다시 이제 수리를 하러 오셨는데 예, 80대 중반 넘으셨는데 80대 중반. 네, 80. 그렇죠. 아~ 예, 예, 맞습니다. 아니 보형물이 네. 누르면 커지고 근데 왜 작아져요. 지금 발기부전에서 그런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가능한 아, 거죠. 몸에 있어? 예,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겉에는 안 보이고 아, 버튼을 눌러요? 생식기 쪽에 예. 아, 너무 잘하신데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그 저희 병원에서 한 10년 전에 수술해가지고 네, 10년 만에 고장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70 중반쯤에 수술하셨다가 여든 중반에 예, 고장이 나. 그렇죠. 고장이 나서 갖고 이제 손을 보러 오셨는데 이걸 수술을 그 둘이서 고민을 했죠. 그분하고 같이 내일 모레 90이신데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분도 고민하시고 저도 사실은 이걸 내가 의사 입장에서 뭐 나이가 80대 초반까지도 네. 모르겠는데 이게 90 내일 모레 90인데 네. 이거 수술하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선생님 이거 제가 의사로서 권하긴 참 못하고 선생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오셔갖고 수술해줘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수술해드릴게요 라고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한테 너 때문에 수술하는 거야. 와, 아니 여자친구 여자친구 몇 살 정도 되셨대요? 몰랐죠, 안 물어봤어요. 아, 그건 안...